사회문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입니다. 곧바로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표의 의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표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. 자, 곧바로 보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보기를 보니까 기업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뭐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, 그럼 A국은 여기서는 요거죠, 요거. 요 두 개를 이제 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성별 평균 임금 격차인데 여기에선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. 예, 50 정도 된다 이거예요. 50이죠. 그럼 이 50의 의미가 뭡니까? 임금 비율이 50이라는 것은 이걸 보세요. 남성분의 여성이 50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이면 여자가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%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이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일 때 여자도 100만 원이다. 이런 얘기죠. 자, 따라서 요 증가라고 했는데 요 증가가 아니라 이제 감소한 겁니다.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. 예, 기억은 틀린 겁니다. 니은번 들어가겠습니다. B국은 뭐 T년과 T 플러스 20년 여성연 비율을 이제 보자는 얘기인데, 그럼 한마디로 이제 요걸 보는 거죠? 예. 요걸 보는 거예요. 요거. 자, 그러면 T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7, 8 정도가 되죠. 그런데 T 플러스 20년을 보니까 대략 한 17, 8이 된단 말이야? 그러니까 전체 의원수에서 여성 의원수의 어떤 비율이 T년에는 한 37.8%였는데 T 플러스 20년에는 17에서 18%로 이렇게 감소했죠. 그러니까 여성 의원 비율이 낮아졌다. 이거 맞습니다. 맞다. D급으로 가겠습니다.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뭐 평균 임금은 뭐 증가했다 그러는데,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죠. 평균 임금 그 액수 자체는 주어진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다. 한마디로 디귿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다. 그래서 디귿은 결과적으로 이게 틀린 선택지가 될 것이고, 니을번 보겠습니다. 니을번은 한마디로 이제 뭐 경제, 뭐 정치 차원의 성 불평등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, 일단 A국부터 좀 보면은 A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50에서 100이 됐으니까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됐죠. 다음에 여성 의원 비율을 한번 볼까요? 여성 의원 비율 20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을 보니까 여기서는 대략 한 3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졌어요. 요컨대 월급은 올랐고 A국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뭐 엄청 올랐네요. 20에서 37.8%로 올랐으니까. 그러니까 성 불평등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거 지우야겠다, 이거. 예. 지우고요. 자, 그다음에 그럼 이제 B국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. 그럼 B국을 보면은 요거 볼까요? 대략 한 50에서 80으로 월급이 올랐다는 겁니다. 월급이 올랐다.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, 이때는 50%인 거고, 요게 이제 남성 대비 이제 부모가 남성이고 여성 임금 비율이 80이라는 것은 남자가 100만 원일 때 여자가 80만 원 받는다. 뭐 이런 의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들의 임금이 올랐다. 예? 임금 격차는 뭐 20으로 줄은 거죠. 예. 임금 격차는 50이었는데 20으로 줄은 거랑 이제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 경제적 측면에서 성 불평등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저 빨간 펜 좀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. 그러면 이 B국의 여성 의원 비율을 한번 보자. 여성 의원 비율. 그럼 요걸 한번 보면 38.9 뭐 그 정도에서 요걸 보니까 17, 8 정도로 여성 의원 비율이 이건 낮아졌어요. 그쵸?
그럼 비국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, 월급은 올랐는데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아졌으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성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니을본 보기를 보니까 A국은 뭐 경제 정치 둘다 완화되었다. 오케이 바리. 반면에 B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, 즉이 임금 문제에서만 성불평등이 완화되었다. 따라서 니을본이 맞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이 이제 니은과 니을이 되네요.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.